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먼 라이프 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행하실 곳은 유럽의 역사와 금융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입니다. 독일의 교통의 중심으로 유럽의 남과 북을 잇고 동서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역입니다. 1888년 8월 18일 개장하였으며 이후 세계제 2차 대전 당시 일부 파손되었으나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1956년에는 철도를 모두 전철화하였고 57년에 유럽에서 가장 큰 신호체제가 들어왔습니다. 건물은 네오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1924년 추가 건축된 건축물들은 신고전주의 양식을 따랐습니다. 역은 지하에는 S반과 U반이 있고 전면 도로에는 슈트라세반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위성도시들을 원활하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 주변에는 사창가가 있어 환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행을 할 때 굳이 역 주변에서 오랜 시간 즐기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하에 U반과 S반으로 통하는 지하구. 르에머 광장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구도시 중앙에 위치한 광장입니다. 르에머라는 뜻은 로마 또는 로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광장이라고 합니다. 광장의 중앙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1543년 건축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건립된 것입니다. 이 광장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화려하게 열리며 남녀노소가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평상시 광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명물인 애플와인과 독일식 소세지 요리가 아주 명품입니다. 이곳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오래된 세인트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루터교의 중심교회이자 왕실의 교회로 지어졌습니다. 1405년부터 이곳은 시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약 600년 넘는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던 것이죠. 서쪽의 짤 양식이라고 불리는 건축물들은 마치 인형의 나라에 온 것 같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인형의 나라, 동화의 나라를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 로마 시대부터 유럽을 지배하는 수도이며 독일 역사를 깊게 간직한 곳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15세기에서 18세기에 정착하였으며 그에 따른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광장을 둘러싼 오스트 짤 형식의 건물들은 구시청을 주변으로 화려하고 권위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하고 즉위식을 치르는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특히 르에머 광장은 마인강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수상 교통의 요지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전역으로 통하는 무역의 중심 도시이며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시청은 결혼식과 행사를 진행하는 시의 최고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마이짜일입니다. 이 건물은 형이상학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이 앞과 뒤가 뻥 뚫려 있는 상상도 못할 디자인입니다. 바람이 숭숭 불겠죠? 마치 꿀통에 들어온 듯한 건물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짜일거리의 최고 랜드마크 마이 짜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껌메어츠 방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금융가의 랜드마크로 스카이라인의 최고 타운입니다. 이 타워는 포스트경이 최초 작품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타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거리에는 수많은 거리의 예술가들이 명품 거리를 빛내는 연주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짤거리는 명품 부츠 거리와 역사를 간직한 아웃바케 역이 함께 공존하는 거리입니다. 상카타리나 교회입니다. 1681년 바로크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프랑크푸르트 중앙교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종교음악이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동상이 있군요. 첨탑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청아하고 아름다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안겨줍니다. 이 건물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유명한 하우트바케입니다. 1730년 위병소로 지어진 이 건물은 이후에 경찰서로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백년 카페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식사와 음료수 그리고 맥주를 판매합니다. 요 근래에는 서빙하는 직원들이 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야외 좌석에 앉아서 주변의 풍경과 교회의 종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비둘기에게 음식을 주지 마세요. 직원들이 음식 주지 말라고 따라옵니다. 유럽의 종소리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레모 광장에서 짜일거리 쪽으로 오다 보면 작은 교회와 광장이 있습니다. 예쁘고 아담한 이 광장에는 많은 독일인들이 차와 음식을 즐기는 곳입니다. 이곳은 상파울 교회입니다. 독일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로서 그 어느 역사적인 교회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실천이 담겨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파울 교회는 최초의 의회 민주주의인 국민회의 회의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국가의 탄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탄생 등 독일 근대사에 함께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1789년부터 1833년까지 건축되어 1944년까지 루터교회의 중심교회로 활용되었지만 지금은 교회로 활용되지 않고 다양한 행사와 시상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랜드마크화 되었습니다. 교회 내부는 2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자료가 벽화의 형태와 자료로 남겨져 있습니다. 내부는 원통형으로 현대식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장소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현대화가 되었죠. 이 교회 역시 세계제 2차 대전 당시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파울 교회는 르에머 광장을 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수많은 우반이 지나는 중심가이며 슈트라세반이 매우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건널목을 건널 때는 신호를 꼭 지키세요. 그리고 독일 친구들과 무단횡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해외여행에서 생명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된 교회입니다. 아주 멋지죠? 바로크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 여러모로 멋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주변에는 이탈리아식 레스토랑들이 많아서 교회를 배경으로 간단한 식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카이저 돔 성당입니다. 신성 로마 시대부터 왕의 선출과 대관식을 행하였던 역사적인 성당입니다. 이것은 구 도심 내부입니다. New Old Town. 2016년까지 폐허가 된 올드 타운을 재건하는 사업에서 원형을 회복하는데 안간힘을 기울인 곳입니다. 지금은 모두 복원되어 아름다운 구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에머 광장과 카이저 돔으로 이동하는 골목길이며 그 중간에 작은 광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기념품 가게는 정교하게 구워진 프랑크푸르트 구시청과 건물들이 화려한 도자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 모형 건물 안에 작은 초를 켜놓으면 불빛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두운 밤을 밝혀줍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제가 본 기념품 샵 중에 최고입니다. 아름답죠? 자, 다시 카이저돔 성당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성당은 지금도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구 도심의 건물들이 오스트자일 거리의 아름다운 인형집들과 대조가 되죠. 카롤링 왕조는 13에서 14세기에 카이저 돔 성당을 완공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왕의 선출과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괴테 하우스에 왔습니다. 지금은 불행히도 모든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실내를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괴테의 생가는 그의 유품과 기념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괴테 생가에는 아직까지도 그의 유품과 기념품들이 정말 정교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을 방문하시면 한 번쯤 찾아가 보시겠죠?
우리가 찾은 것은 괴테 광장입니다. 유럽 최고의 금융가를 바로 앞에서 지키고 있는 괴테 동상과 벤치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책을 읽고 여가를 즐기는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괴테 동상은 좌상으로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 프랑크푸르트 괴테 동상은 프랑크푸르트를 지키는 마치 수호신 같은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저 양반이 변호사를 해서 법률가 느낌을 주는 건가요? 그 옆에는 구텐베어그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앞에 서 있는 저 동상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든 장군입니다. 그게 역사책에 써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최초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독일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금융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은행이라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역사박물관의 전경입니다. 독일의 역사를 마법의 성에 고이 간직한 것 같은 건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프랑크푸르트의 현대미술관입니다. 1977년 슈트레흐가 죽으면서 1960년대 미국과 유럽 작가들의 작품을 프랑크푸르트에 기증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현대미술관이 지어지고 오스트리아의 한스 홀라인이 설계를 맡았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만 개장하는 광장시장이죠. 신선한 야채와 육류, 소세지, 베이컨, 그리고 식료품들.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유명한 명소입니다. 특히 이곳은 소세지를 넣은 빵과 소고기 스테이크를 넣은 빵이 아주 맛있습니다. 생선구이 빵도 있고 여러가지 맛있는 빵들이 있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고기가 들어간 빵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야외 활동이 자제되는 여파로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바닥에 자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모두 나오지 않으셨군요. 이제 우리는 마인 강변 쪽으로 이동합니다. 저기 보이는 곳은 아이거너라는 철교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와 작센하우젠에 있는 최초의 다리입니다. 1868년에 지어진 역사는 길지만 이 다리 역시 전쟁의 화마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 후 모두 재건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인강의 전경을 즐기려 오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넘쳐나는 다리입니다. 사랑의 자물쇠도 달고 사랑을 약속하는 다리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면 지루한 마인강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온 밤베르크나 위어스버그를 갈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마인강을 끼고 들어선 도시들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도시도시 가서 보는 그 느낌과 관광 유람선을 타고 보는 느낌이 또 다르더군요. 마인강을 전경으로 스카이라인과 카이저돔 성당 그리고 유람선까지 꿈에 그리던 여행을 이룰 수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의 꿈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 여행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먼 라이프 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